9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빈칸이죠, 그죠? 볼까요? 뭐라 했습니까? 더 많은 지원은, 그죠? 친족 기초에 둔, 그죠? 경고음을 부르는 가설은, 그죠? 포함한다, 그죠? 이런 이 사람의 발견을, 그죠?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네. 어떤 발견입니까? 아주 드문 경우에, 그죠? 여성이 말 때, 움직일 때, 떠났어, 그죠? 그들의 자연스러운 그룹에서, 그죠? 떠났을 때, 그리고 그룹으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적은 친척의 그룹으로 떠났네, 그죠? 이거 휘메, 그죠? 여성이, 그죠? 떠났습니다, 그죠? 어디로 떠났습니까?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죠? 친족 그룹으로부터, 그죠?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들은 뭐 한다? 여성 그룹은, 그죠?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게 되겠죠, 그죠? 결국은 뭐다? 뭔지 모르겠지만, 싫으면이 그죠? 싫으면 따라가면 되는 거다. 벨빙 그라운드 스퀘어. 아, 다람쥐니까 암컷이겠네, 그죠? 다람쥐에서. 수컷은 떠난다, 집을. 그리고 암컷은 뭐, 성장한다, 그죠? 성숙하게 된다. 그들의 원래의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암컷이 떠나는 것은 뭐랬습니까? 아주 드문 경우랬지, 그죠?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죠? 얘는 뭡니까? 얘는 떠나는, 그죠? 왜? 수컷, 그죠? 수컷은 원래 뭐랬고, 여기 암컷이 있는데, 수컷은 뭐하고, 그죠? 떠나기, 그죠? 암컷은 뭐, 무르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무슨 말 그대로. 뭐였습니까? 수컷의 팽견되어진 분들, 뭐니까, 떠나는 것을 만든다, 그죠? 분산은. 뭘 만든다? 불균형을, 그죠? 방식에 있어서, 그죠? 수컷과 암컷 사이, 그죠?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개인, 줄 둘러싸고 있는, 암컷은, 그죠? 그 스스로가 둘러싸여 있다, 친척에서. 반면에, 그죠? 수컷은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다, 그죠? 완전히 낯선 사람과. 그건 뭐다? 이 뒤에는 뭐다? 친척이 있고, 그죠? 여기는 친척이 없고, 됐습니까? 이 비대칭성은, 그죠? 뭐 한다? 전송되어진다. 암컷은, 그 뭐합니까? 암컷은 경고음을 낸다, 친족에게. 그죠? 경고음을 내는 거네, 그죠? emitting alarm 경고음. 그래서 뭐 한다? 경고음을 내네요. 뭐, 조심하세요. 그죠? 하면서 경고음을 내고, 그죠? 반면에 수컷은 안 내겠죠, 그죠? 수컷은 일반적으로 경고음을 발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산되어졌기 때문에 뭐로부터? 그들의 원래의 영역으로부터. 그들의 친족은, 그죠? 전형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고로부터. 그다? 그러다? 경고음이 또 없다? 경고음이 없다죠, 그죠? 그럼 집을 떠나는 이 암컷은,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났고, 친척 없고, 경고 받으니까. 얘는 뭐합니까? 머무르기 친척이 꾸려니까. 떠나면, 그죠? 경고 받는다. 그죠? 친척이 없단 말이 되겠지, 그죠? 그들은 뭐 한다? 얻는다. 끝내 얻는다. 경고음을. 그죠? 그들의 새로운 구도로부터. 아니죠, 그죠? 만든다. 지속적인 시도를. 그죠? 가져오려고 그들의 친족을 따라서 나타낸다. 그죠? 경향을. 대는 보다 활동적이고 협력하는. 활동적이고 협력이면 경고음을 내야 되는 건데 아니죠, 그죠? 방출한다, 경고음을. 덜 자주, 맞아요. 뭐보다 원래의 뭐 네이티브 피메일이니까 머무르는 암컷이겠지, 그죠? 다음 뭐가 된다? 경고음을 내지 않는다. 왜? 암컷이 수컷처럼 하니까. 그럼 다음 뭐가 된다? 다음은 4번 되겠네. 채택한다, 보다 많은 정교한 방어 메커니즘을. 그죠? 뭐보다 경고음을. 아니죠. 답은 뭐가 된다? 떠나는 암컷은 만다. 수컷처럼 경고음을 내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근데 답은 뭐가 된다? 4번이 되겠죠. 실험은 뭐다? 실험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